모든 기구와 신성성과 불켜는 등잔대와 그 기호와 그 등장과 등류와 분향단과 부채와 관유와 분향하기 향품과 성막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입니다. 이제 드디어 출애굽기의 마지막 이렇게 책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이제 마지막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출애굽기의 마지막 절정입니다. 출애굽기의 흐름을 우리가 한번 간단히 정리해보면 대략 한 일곱 개의 단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1장부터 6장까지 있는데 애굽의 그리고 모세의 탄생, 그리고 모세가 이제 애굽으로 피하게 되고, 그리고 미디안 애굽에서 미디안으로 피하게 되고, 미디안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그와 같은 시간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그 모세를 부르시는 이야기, 이게 토론과 같은 내용인데 이것이 첫 번째 한 단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모세가 애굽으로 가서 바로 앞에 서는 장면이죠. 아마 우리가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만은 열 가지 재앙부터 시작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까지 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6장부터 15장까지 있어서 두 번째 장면이죠. 결혼에 이어서 두 번째 애굽에 가서 직접 바로와 대항하는 장면이 두 번째 장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면이 좀 짧지만 광야에 들어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불신앙도 가지고 또 우왕좌왕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잠깐 나왔습니다. 광야에서의 시험인데요. 15장부터 18장까지 내용입니다. 마라에서 쓴물, 엘림 이야기, 그 다음에 아말렉과의 전쟁, 만나와 매출하기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짧지만 그런 내용들이 광야에서의 시간이 세 번째 단락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보다 빨리 출애굽기에 생각보다 훨씬 빨리 29장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하는 내용이 나왔죠. 시내산에서 도착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부르셨습니다. 부르셔서 모세가 오르락내리락 여러 번 하지 않습니까? 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내려와서 이스라엘에게 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백성들은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다시 올라가서 말씀드리고 이런 중재적인 역할을 하면서 언약을 이제 시내산에서 맺는 그런 첫 번째 단계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 지키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듣고 이제 이것이 네 번째 단계인데 다섯 번째 단계로 들어가는데 꽤 우리가 길게 보았던 내용이고 오늘 본문이 주로 그 내용을 다시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